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가장 나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지침서. 권민창 저 마인드셋.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가장 좋은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다. 압도적인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라. 프롤로그.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민과 힘듦에 부딪히게 된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고민을 갖는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라며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나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겠지? 라며 불편한 관계를 애써 유지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다. 또 누군가는 돈에서 그런 고민을 갖는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며 부자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 따위가 무슨 부자야.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라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 전반에서 그런 고민을 하곤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힘들게 살아가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 누군가가 좋은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그 조언과 해결책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고 발전할 준비가 될 잠재력이 충만한 사람들을 위해 SNS에 약 5년간 인생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다루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적어나갔다. 처음에는 철저히 내 가치관을 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면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며 콘텐츠를 만들었다. 지금 현재 내 계정은 일주일에 약 300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자신들의 힘든 점을 털어놓고 또 글을 보며 공감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나도 훨씬 더 진실되고 도움되는 글을 적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책은 그런 인생 전반의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담은 인생 공략집이다. 다양한 경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힘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장 인간관계.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많은 세 가지 이유.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끊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미 많이 기다렸다. 주변에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은 모르는 본인만의 게이지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게이지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그 게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 싶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신호를 줘야지. 왜 신호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참고 자기 혼자 정리하냐? 라고. 하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줄 신호는 없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손절당했다면 섭섭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행동과 말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자. 두 번째, 더 이상 다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대이고 다쳤다. 정이 많아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이용만 하거나 그 호의나 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독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다. 나만 애쓰는 관계가 지속되면 더 힘들어지고 지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끊어낸다. 세 번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먼저 준다. 그게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바라지 않고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진다. 이미 지켜야 하는 관계, 줘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까지 받는 게 너무 힘드니 그렇게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이 냉정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툴툴거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무례했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인드셋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관계를 악화시킨다. 연애를 하든 친구 관계에서든 서로 더 많이 좋아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크기가 8인데 상대방은 2다.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도 8로 올라오길 바란다.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 부담은 결국 그 관계를 악화시킨다. 나는 아쉽고 섭섭하니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당신에게 큰 부담을 느끼고 밀어낼 것이다. 내가 상처받는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는다.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안 오면 계속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연락이 오면 세상이 떠나갈 듯 깊었던 그런 경험. 하지만 연락이 왔을 때도 퉁명스럽고 또다시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이 없으면 괴롭고 상처받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만큼 나도 상처를 받는다. 바쁜 건가? 왜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지 않지? 나를 그만큼 신경 쓰진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며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의 하락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 나를 약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멘탈도 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 더욱더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친하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 가까우니까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잘 안 되면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런 기대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새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모이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 그 새들은 먹잇감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만 모이며 나중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자생 능력이 상실되어 도태되게 된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처음엔 힘들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며 내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자. 그게 건강한 관계를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순 없다. 이 사실만 인정해도 인생이 편해진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의외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약속을 잡아놨는데 뭔가 더 중요한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 시간대밖에 안 된다면 이전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지 않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당한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기보다 장기적으로 본다. 아쉽지만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괜찮은 날짜를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라며 추후에 약속을 잡는다. 이런 사소한 약속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게 해준다. 더 이상 타인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말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쉽게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휘둘리면 도리어 상대방은 당신을 충분히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만 하되 결정은 자신이 하자. 건강한 가치관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변명에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만드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라.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권민창 저
마인드셋.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